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신민철 리더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라는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들을 최대한 공유 드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이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는 2040 좀 젊은 세대분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재테크나 뭐 일이나 그외 뭐 인간관계까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라는 채널을 이제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멘탈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채널명을 정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이제 처음에 채널명을 정할 때 당연히 이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한 채널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채널들을 살펴봤더니 뭐 대부분 이제 다 이제 훌륭한 채널들이 많은데 일단은 좀 전문가분들의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뭐 저는 이제 금융계에서 일하는 소위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분들과 같은 스타일의 이 채널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무슨 굉장히 어려운 뭐 경제 지식이나 아니면 주식의 스킬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조금 더 가장 기본이 되고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는 게 뭐 저로서도 당연히 하는 보람이 있고 또 실제 유튜브 내에서도 이미 뭐 다른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신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채널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채널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떠오른 이름이 이제 멘탈이 전부다라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럼 마인드 세팅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마인드라고 네.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제 왜 주식을 왜 투자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서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주식을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이 돼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와 또 매수를 한 이유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을 건데 왜 팔지 않아야 하는지 파는 이유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중간에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 먹겠다 20% 먹겠다 이런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 않고 좀 더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네.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런 방금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마인드 세팅을 잘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공부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걸 하더라도 그렇죠. 공부 뭐 몸을 하는 거라면 연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거와 이제 실전 경험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험을 한다 그러더라도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또 왜 돈을 잃었고 이런 이유를 알려면 충분한 공부가 있어야지만 그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실패했는지 이유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은 경험이 많아도 네.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식에서 주변에서 주식 뭐 5년 했다 10년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흔히 말하는 단타만 치면서 별다른 수익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그렇죠. 다 그런 경우예요. 공부 없이 그냥 무작정 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한다고 해도 실력이 늘지 네. 않죠. 또 반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 실전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책에서 아무리
이렇게 할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거기서 뭐 함부로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백날 봤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한번 훅 하고 떨어졌을 때 그거를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뎌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와 경험이라는 두 가지 바퀴가 모두 잘 굴러가야지만 원활한 주식 투자와 또 뛰어난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더님은 이제 공부와 경험 이 두 가지를 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경험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일단은 당연히 실행을 해야 하고 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죠. 네. 그런 게 이제 경험이다. 네, 네. 경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한 번에 이제 이루기보다는 꽤 시간을 오랜 걸쳐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리더님은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죠? 저는 12년 정도 12년? 예, 되었죠. 12년 오래 하셨네요. 뭐 제 나이 치고는 네. 오래한 거니까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네. 공부라고 하면 혹시 리더님만의 뭐 할 수 있는 그 공부법이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공부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었죠. 도서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주식 강의나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또 인강에서도 주식 강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오래 안 됐어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해야 했고 저도 거의 책을 이제 수백 권 읽었죠.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책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 한면도 있고 네네. 좀 어렵죠. 그리고 딱딱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무리하게 막 책을 사서 무슨 예전에 교과서 공부하듯이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제 제풀에 지쳐서 떨어지기 쉽고 그쵸. 최근에는 그냥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보다는 유튜브를 더 추천하신다? 그래도 책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책도 중요한데 네. 처음에는 예. 그러면 책이라고 하면 혹시 수백 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 제일 뭐 추천할 만한 책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무슨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네. 돈을 벌자는 그런 종류의 책은 다 웬만하면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쵸. 뭐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네 이런 사람들의 일단은 좀 유명한 전설들의 책을 먼저 보는 것으로 네.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장기 투자를 많이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사실 단기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네. 장기 투자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단기 투자가 맞는 사람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적인 기질적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이제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뭔가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묵혀둬야 하는 장기 투자가 이제 성격적으로 괴로운 건데 단기 투자를 하면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뭐 1년, 2년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1, 2년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네. 투자는 라이프타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로. 예를 들어 30년 동안 다 벌었어도 은퇴할 나이 돼서 그동안 번 거 다 잃어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말 봤을 때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극소수. 네, 0.1%도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을 잃는 게 보통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레이딩으로는 돈을 벌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성격적으로 나는 장기 투자가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랑 잘 안 맞는 거죠.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위험이 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단기 투자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이제 추천하신다고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리언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자. 네. 첫 투자가 어땠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네. 네. 일단은 저는 뭐 당연히 저도 처음에 주식에 아무것도 몰랐죠. 네. 주식에 뭐 주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어떤 주식이 좋은데 한번 사봐라. 네. 그러면 돈을 벌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여유 자금이 좀 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예, 네. 있는 여유 자금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국내 주식부터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좌 만드는 법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네. 뭐 요즘은 뭐 계좌 되게 쉽게 만드는데 예전에는 다 뭐 은행 찾아가고 증권사 찾아가서 연계하고 막 이래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듀라는 주식이 있는데 크레듀요? 삼성 관련된 건데 네. 이제 삼성 이제 교육 관련 사이트예요. 네. 크레듀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주식을 이제 샀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10% 오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얼른 팔고 나왔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이제 첫 조우였고 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번 거죠. 500만 원을 해서. 그쵸. 그러니까 아, 돈 벌기가 이렇게 쉽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네. 그러면 첫 투자부터 벌써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하셨네요. 원래 보통 대부분 그래요. 아, 그쵸. 다들 첫 투자는 수익을 내세요. 저는 왜 잃었던 기억 있죠? 그 이제 돈이 지질이 없는 경우고 네, 대부분은 다 처음에는 돈을 법니다. 그게 이제 네. 악몽의 시작이죠. 네. 그렇죠. 초심자 행운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첫 투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서 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투자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그냥 무난하게 잘 투자를 아니죠. 이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막 네. 주식들 막 오르는 주식들에 돈을 넣었다가 네. 또 운 좋게 한 두세 번은 더 먹었는데 네. 그래서 뭐 한 백 몇십만 원을 뭐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번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큰 돈을 넣은 거죠. 이제 여윳돈 말고 원래 이제 막 적금 들었던 네. 돈 이런 것까지 해서 천 단위? 네, 천 단위로 네. 했다가 네, 뭐 순식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몇 백만 원을 날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흔히 말하는 눈 뒤집혀서 네. 그 손해 본 거를 되찾으려고 더 큰 돈을 이제 뭐 이제 넣어놨던 돈 다 깬 거죠. 와. 하고 이제 수천 단위로 했다가 또 뭐 몇 주 만에 또 몇 백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그냥 어떤 공부도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책 한 건 네. 아닌 거 보고 그냥 느낌 네, 그냥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한 건데. 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돈을 잃는 거고 이거 완전히 그냥 카지노랑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 이거는 정말 공부를 해서 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다가 그 시점부터 이제 장기 트레이딩으로 점점 이제 아니요 그때도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다. 아 그러셨구나. 그때 그러면 그 돈을 많이 크게 잃었을 때 네. 보통 이제 진짜 멘탈이 많이 나. 저도 한 두 번 정도 이제 많이 네. 잃어본 경험이 크게 있는데 그 극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공부를 했어요. 공부로. 기억은 네. 하시죠? 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아,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죠. 하루에 막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7시잖아요. 네, 네. 밤 12시까지 카페 문 닫을 때까지 하다가 카페 이제 문 닫으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네. 와서 새벽 2시까지 또 보고 그렇게 하루에 뭐 네. 5시간, 7시간 주말은 하루 종일 보고 공부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그때도 거의 수험생 수준으로 했죠. 한국 주식을 계속 하셨던 거죠? 네, 거.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했는데 그래도 뭐 사실 뭐 잃은 거는 좀 찾았지만 뭐 네. 그렇게 딱히 뭐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좋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어쩌다 또 잃고 네. 그래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죠. 한 3년을 해도. 그리고 나서 아 정말 이제 점점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내가 정말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인이잖아요. 네, 네. 아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점점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몇 주식은 그냥 장기로 넣어놨었는데 걔네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곧 제 공부도 이제 몇 년을 해왔고 네. 하면서 공부량도 쌓이면서 그러면서 점점 단기 트레이딩은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미국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나요? 굉장히 네, 최근이에요. 한국 주식은 이제 10년을 했고요. 아, 지금도 한국 주식은 하시는 거죠? 지금은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예, 지금은 주식을? 아예 안 하고 한국 주식을 10년을 해서 이제 10년. 네, 나름 이제 돈을 꽤 벌었죠. 그래도 한국 주식을 할 때도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네, 네, 꽤 벌었죠. 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억 단위로 아...
10년 차 됐을 때 벌었거든요. 네.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집을 사고, 그리고 다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좀 미국 주식으로 옮겨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국 주식 자체에 대한 공부는 훨씬 옛날부터 했던 게, 왜냐면 제가 봤던 책의 그쵸. 80%가 미국 그 주식 하는 전설들의 책이거든요. 또 한국 주식이랑 또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그쵸. 안 맞아서 제가 이미 공부했던 공부량의 80%가 미국 주식과 관련된 공부였거든요. 네. 애시당초.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쉬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조금 뭐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근데 뭐 한국 주식에 이미 장기 투자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뭐 급하게 옮기고 싶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집을 사면서 대부분 처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좀 옮겨가자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코비드가 네.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때를 계기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미국 주식이 네. 엄청 싸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완전히 이사를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한국 주식에서 이제 미국 주식 넘어가신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주식만 하더라도 이제 10년 동안 하셨고 수억 네. 단위로 돈을 버셨다고 네. 했잖아요.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장기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버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대형주 위주, 가치주 네. 위주로? 네, 대형주 위주로. 네. 지금은 이제 100% 미국 주식만 하신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미국 주식의 장점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그 사이다 경제 강의를 보면 사실 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긴 한데 뭐 네. 일단은 가장 이제 한 가지만 꼽아 보자면은 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주식은 흔히 말하는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죠. 돌고 도는 경기 순환에 영향이 강해요. 왜냐면 미국이 패권국이고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결국 미국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경제가 꾸준히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에 맞춰서 그거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주변을 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성인 그렇죠, 거죠. 위성. 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내려가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우리가 박스피라고 부르면서 네.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안에서는 올랐던 시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안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선진국들도 대부분 그래요. 유럽도. 미국만 유일하게 우상향. 미국만 유일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나라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나라인 거죠.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 이번에 다행히 박스권을 벗어나서 오르긴 했지만 네. 또 언제 또 지금 수준에서 박스권을 그릴지 확신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는. 근데 미국만은 여지껏 역사로 꾸준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이 우상향해왔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가장 강한 거죠. 그래도 미국 주식이 전 꼭 장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점을 굳이 하나 뽑자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사실 단점도 많은데 한국 입장에서 네네. 첫 번째 세금이 현재 단계로서는 국내 주식보다 많다는 점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한밤중이란 거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오히려 보통 분들에겐 장점이라고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네. 또 어떤 분들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각종 뉴스를 이제 영어로 많이 접해야 한다는 거 한국어로 번역된 뉴스는 소수니까. 영어대 영자 신문을 많이 보시나요? 네, 거의 맨날 보죠. 예, 예. 그렇구나. 그런 단점들이 네.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나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다는 거. 예를 들어 당장 아마존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지만 네.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일 수 있겠죠.